미조 썰리해변 섬투어 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내일도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바람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노구마을에 가려고 하다가 썰리해변에 패들보드 투어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 썰리해변에서 지난번에 친구들하고 떼섬 쪽에서 낚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떼섬 쪽은 패스를 하고 곧바로 등대를 지나서 썰리해변 쪽 넘어 섬 있는 곳으로 투어를 했습니다. 이번 촬영은 일단 섬 쪽에 도착해서 하고 일단 고프로 촬영으로 먼저 투어하는 모습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짐을 놔두고 사용하기 좀 편하게 해주네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투어하기 아주 좋은 날씨네요. 일단 곧바로 맞은편 섬에 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낚시를 하면서 조금씩 활동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저 등대를 지나 등대 앞에 있는 섬을 곧장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등대 쪽에 낚싯배가 있네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폭발하는 여기까지 이제 섬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갈 때는 아주 아주 조심해서 엄청 깊네. 이 정도면 각도가 맞고. 천천히 섬투어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눈치채고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날아가고 한 마리 남았는데 벌써 도망갔구나. 아 저기 한 마리. 한 손으로 헤드를 저을 때는 헤드의 목을 잡고 살짝 무게중심만 옮겨서 하면 한 손으로도 헤드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미역이 있네. 청둥오리가 지금 날아가네.
성게. 물속에 성게가 있네. 운웅덩입니다. 여기는 꽝이고, 여기는 백사장이 있어서 아주 풍경이 좋네요. 바닥은 강삼동이 좋아하는 작은 홍합이 많이 있습니다. 해변에 상륙을 해서 좀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설리 쪽 등대 앞에 와 있습니다. 저 앞쪽에 누가 카약 타고 낚시를 하는 사람이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어서 파도를 타고 쭉 나가봐야 되겠네. 파도를 이용해서 섬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배가
배가 지금 지나가고 뒤에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성까지 가기에는 딱 좋은 파도네요. 약간 속도를 붙여서 장비만 없으면 바로 서핑을 하면서 갈 수 있겠는데 장비가 있는 관계로 파도를 기다렸다가 한번 해양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조우를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네. 뭐 나와요? 저 섬 쪽으로 이렇게 돌 건데 같이 도실래요? 그냥 낚시도 하고 투어도 하고. 아. 예. 저기. 여기 뒤쪽에 네. 섬을 한번 작은 섬들이 있어가지고 네. 섬 투어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아 저쪽은 섬 두 개 있고 이쪽에 섬이 많아요. 예예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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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낫네 이쪽은. 지금 파도가 오네. 섬과 섬 하나를 지나서 이동을 할 겁니다. 뒤에서 지금 파도가 밀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네요. 금방 왔네. 여기서부터는 잠깐 일단
섬을 돌아가서 가마을도 있고. 모래에 잠깐 상륙을 해서 물, 오! 숨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물도 깨끗하다. 물도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는데, 이쪽에는 불가사리가 뽀얀 살색입니다. 성게도 많고 보고, 일단 저 해변에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멋지네. 오늘 아주 제대로 투어를 하겠네요. 오, 숭어가 해변까지 왔다가 가마우지들이 다섯 마리가 있네요. 저 설리 쪽으로 돌아가면 미조왕이 있습니다. 아까 카약하는 멀리 가버렸네. 와, 숭어 뛰고.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 조금 때 와서 야영해도 좋겠다. 까마귀도 많고, 지금 저 소나무 아래에 염소 세 마리가 있습니다. 완전 절벽인데, 절벽 끝에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이 섬은 지금 두 번째 섬인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 같은데 저렇게 염소들이 살고 있고 까마귀도 많고. 저쪽은 오른쪽은 미조항이고, 왼쪽 정면으로는 썰리 해변입니다. 섬을 지금 두 바퀴, 두 개의 섬을 닭살을 했는데, 먼 바다 쪽은 생각보다 바람도 있고 노을도 있고 그러네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아주 잔잔하네요.
조류를 타고 첫 번째 섬을 다시 돌아서 오늘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낚시는 해봤는데 역시 뭐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썰리 해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쪽 등대 앞에 와 있습니다. 저 앞쪽에 누가 카약 타고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네요. 배가 지나가고 있어서 파도를 타고 쭉 나가봐야 되겠네요. 배가 지금 지나가고 뒤에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성까지 가기에는 딱 좋은 파도네요. 약간 속도를 붙여서 장비만 없으면 바로 서핑을 하면서 갈 수 있겠는데 장비가 있는 관계로 파도를 기다렸다가 한번 카약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조우를 하면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뭐 나와요? 저 섬 쪽으로 이렇게 돌 건데 같이 도실래요? 그냥 낚시도 하고 투어도 하고. 아. 예. 저기. 저는 여기 뒤쪽에 네. 섬을 한번 작은 섬들이 있어가지고 네. 섬 투어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아 저쪽은 섬 두 개 있고 이쪽에 섬이 많아요. 예예예.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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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낫네 이쪽은.
파도가 오네. 해성과 섬하나를 지나서 이동을 할 겁니다. 뒤에서 지금 파도가 밀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가네요. 금방 왔네. 여기서부터는 잠깐 일단 섬을 돌아가서 가마우지도 있고 모래에 잠깐 상륙을 해서 물, 오! 숨었다. 야. 숭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물도 깨끗하다. 물도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는데 이쪽에는 불가사리가 뽀얀 살색입니다. 성게도 많고 보고 일단 저 해변에 올라가서 좀 쉬었다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투어를 할 생각입니다. 멋지네. 오늘 아주 제대로 투어를 하겠네요. 오, 숭어가 해변까지 왔다가 가마우지들이 다섯 마리가 있네요. 저 설리 쪽으로 돌아가면 미조왕이 있습니다. 아까 카약하는 멀리 가버렸네. 와, 숭어 뛰고.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 조금 때 와서 야영해도 좋습니다.